털음에서 노털음으로. 네, 어쿠스틱 좀 많은 남자들이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황명이 털을 깎았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어색하면서 좀 민망하고 그러네요. 민자가. 되게 그 뭔가 있던 게 싹 없어지니까 네. 뭔가 약간 되게 반가우면서도 좀 생소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재학생들은 네. 한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또 다 깎았어요 하니까 오, 그제서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너무 그 사람들한테 그리웠던 거야.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흠형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 털을 이제 길렀을 때 한국인들이 수염을 기른 게 안 기른 거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 정말 극히 드물고. 맞아요. 극소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은 수염 잘 어울리지라고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수염이 없었을 때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알고 지금까지 모두 털 있는 모습만 봤을 경우에는 맞아. 털이 없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는 비교 대상이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수염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실 수염이 없는 게 조금 더 그 우리 감성엔 더 잘 어울리는데 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염이 없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수염을 길렀을 때 대부분 한 3, 40을 면치 못한다면 흠형은 그래도 한 5, 60까지는 갔던 수준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오케이, 수염을 오케이. 기르면 1, 20이거든요. 욕을 정말 오지게 먹어요. 아하. 제발 털을 좀 깎아라. 전 또 심지어 털도 되게 믿게 난단 말이에요. 이방 수염 하면서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사실 그것도 수염을 기르자고 기른 게 아니고 바빠서 아하. 방치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다시는 안 하잖아요. 저는 다시는 안 하고 어쨌든 흠형은 그거보다 잘 어울리긴 했으나 역시나 기본 노털 흠이 훨씬 저는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밀면서 그 생각했어요. 뭐 한 일주일만 기르면 또 기르는 거 뭐 그냥 또 깎아보지. 그래 뭐. 또 깎아봐. 그리고 이제 일주일 기르지 마. 사실 주변에 이 어떤 그 전폭적인 성화가 있었거든요. 성원 잘 못 들었거든요. 성원 말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직접 근데 난 자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걸 면전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가족을 제외하고는. 근데 가족에게는 이미 전폭적인 성화를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야 흠형 저기 수염 좀 자르라 그러면 안 돼? 명없이 수염 좀 자르라 그래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막.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민원이. 아 민망해라. 그래서 민망해. 제가 그 민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흠형한테 얘기를 했죠. 형 사실 이거 민원 엄청 많아 좀 잘라라 이랬더니 아 인우가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형 그 우리 거 모니터 안 하지? 댓글 한번 봐봐. 명음 씨는 수염을 대체 왜 기르는 건가요? 막 이렇게 정색한 댓글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아, 네, 어쨌든 그래서 노털음으로 네, 노털음으로 전향을 하셨는데 저는 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한 7개월 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7개월. 되게 그리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신 머리가 길었어. 머리가 네. 이제 거기도 노털로 가자. 그냥 전체 노털음으로 가자. 아,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상태에서 흠형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는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중에 밑에다가 댓글로 흠형 머리 스타일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링크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아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악기 리뷰지 내 머리 스타일 리뷰야? 아니. 온통 사람들이 털을 보느라 그동안 맞아. 이제 또 흠형의 그 마리오 이미지에도 익숙하신 분들은 맞아요. 예, 지금 또 이게 굉장히 반가우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황명 드디어 털을 깎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털을 깎은 어떤 이 청명함에 잘 어울리는 기타 이걸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부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해서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에이. 저희랑 듣는 게 비슷하신 것 같은 게 다들 맞아요. 스트로크 사운드에 대한 칭찬이 아주 많았고 깜짝 놀랐죠. 저는 지금 제가 이 버즈비에서 이제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 완전 리뷰하자마자 가장 제 취향인 탑티어 브랜드로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쉘 뭐 너무 마음에 들고 계속 시간마다 기대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되게 좋았었어요. 저번 시간 너무 좋았죠. 그 BG52 모델 있잖아요. BG52 모델 첫 시간에 썼던 이 드레드넛 모델. 이 모델이 정말 그 설원 같은 설원 같은 그런 상판의 이미지와 그 스트럼 사운드가 정말 좋았는데 명음 씨 철새 도래지 배경음악 저는 스노우 파우더에서 79.5 첫 등장이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BG51 이건 OM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이게 철새 도래지 다녀왔더니 벽난로가 있더라. 저는 스노우 파우더를 보면서 코코아 파우더를 먹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BG51M 모델. 요거는 조금 더 비쌌죠. 이제 코어 바인딩 들어가고 약간 스펙업이 된 모델이었는데
요게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예요. 상판이 네. 마스터 그레이드에서 M. 이게 79점 나왔습니다. 난로 커피 그리고 눈을 바라봄. 저는 스노우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시나몬 파우더. 스노우 맞아. 파우더는 시원하고 코코아 파우더는 따뜻하고 시나몬 파우더는 사연이 좀 있고. 맞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파우더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OM 하이브리드에서 브라질리언 마호가니, 브라질리언 마호가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OM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첫 시간에 BG51이 치쿠파니 솔리드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그리고 BG51M 모델 역시 동일한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였잖아요. 전부 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즈우드로 해봤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부시엘의 마호가니 사운드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브라질리언 마호가니예요. 마호가니 결이 아주 자글자글 너무 예쁘게 뽑혀 있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돼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마호가니가 아주 고급스럽다라는 게 그냥 첫눈에 보이는 그런 맞아요. 느낌의 결이고요. 그리고 상판은 토레파이드 옵션이 추가돼서 40만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살펴보자면 638만원 가격은 상당히 높죠. 지난 시간에 그 BG51M 마스터 그레이드였었던 그 OM 바디하고 가격이 동일하고요. 지난 시간엔 그레이드가 마스터였고 이번 시간에는 그레이드 옵션이 아닌 토레파이드 옵션으로 같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1.71kg, 두께는 99mm, 구프레 띠뜰레가 76mm입니다. 쉐이븐 OM 하이브리드, 상판은 AAAA 4A 그레이드의 솔리드 에디론닥스 플러스 토레파이드, 치코판은 솔리드 브라질리언 마호가니, 피니쉬는 바디에 글로스, 4개는 사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곧도 오픈기어, 너트는 본너스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는 솔리드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이 이걸 하는데 최적화된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호가니의 OM이면은 사실 이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합은 아닌 맞아요. 그런 스펙인데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이 스트로크가 아주 광활한 느낌으로 잘 뽑히네요. 제 생각은 뭐랄까 이거 약간 퓨전 음식 같아요. 퓨전 음식. 네, 위에가 이제 토레파이드로 돼 있어서 약간 그거를 이제 묻혀주는 것 같은 느낌. 마호가니랑 그 어떤 로즈우드 같은 사운드, 약간 밝은 사운드를 같이 이렇게 약간 기름지지만 담백한 뭐 그런 느낌. 이건 말로 표현하기에 좀 그런데 그래서 퓨전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담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스트로크에서 원하는 그런 기본 피지컬은 충분히 뽑아준다라는 느낌이고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하이대역의 표현력이 정말 좋죠. 어떠세요? 이게 EQ 대역 자체가 그 하이 쪽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떤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그런 사운드의 배음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맞아, 맞아. 보통 이제 우리가 막 좀 자연적이다, 근교 사운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로즈우드에 비해서 좀 덜 화려하고 좀 담백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교인 건 맞는데 근교에다가 그냥 투박하게 지어놓은 그런 목가적인 느낌이 아닌 요즘 유행하는 근교에 지어놓은 엄청 화려한 카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 약간 교회로 나가는 느낌 맞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 되게 잘 돼 있는 업자가 만들어 놓은 프로페셔널한 공간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교회에 지었는데 그거 있죠. 이렇게 넓게 지은 거 말고 위로 지은 거. 위로 짓는 거. 예, 1층에 거실, 2층에 침실, 3층에 뭐 이렇게 저 서재 이런 식으로 쭉 짓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 현대적인 느낌의 교회에 있는 네. 네, 그런 건축물 같은 느낌. 목가적인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디테일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 공간 활용이 아주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몰라. 어때요? 좋아요. 이게 뭐랄까 일단 43mm여가지고 치는 데는 되게 편합니다. 치는 건 엄청 편하고 아르페지오 사운드가 생각보다 좀 뚫고 나와요. 이게 뭐랄까 바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는 하이가 아주 마음에 들고 저는 이런 마호가니 되게 좋아합니다. 표현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아예 그 담백하고 배음이 없을 거면 아예 깁슨 류로 없든가 아예 없든가 아니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요런 감성이 살아있던가 요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호가니를 쓰는 보람이 있는 느낌이랄까? 아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런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 이게 아주 마음에 드는 마호가니 사운드. 부쉘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제 취향에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마호가니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운드가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한번 라인 사운드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 이거 되게 솔로 하기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OM에서 이제 나오는 그 R이 굵은 느낌은 조금 덜하기는 한데 맞아요. 사운드가 되게 편하게 살랑살랑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건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클린빔이 이제 튜닝이 굉장히 이렇게 펼쳐지는 튜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B에서 F샵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피지컬을 받아주는 기타가 많지는 않은데 맞아요. 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네, 무리가 없어요. 네, 아주 넓은 표현 영역을 보여줬습니다. 클린빔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마호가니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이게
마호가니니까 가진 게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못 가져갈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디테일하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교에 지은 땅콩주택이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 그 땅콩주택 그것뿐만이 아니고 감성 자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어떤 인테리어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교에 있는 땅콩주택 포함 그 옆에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까지 카페까지 땅콩주택 옆에 있는 카페까지 이렇게 해서 같은 감성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이렇게 네,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약간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많이 업자가 만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해요.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7점. 평균 77.5, 이렇게 평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명호씨나 저나 이렇게 하얀 상판 좋아하지 우와 어떻게 알았지? 토레파이드 된 상판이나 약간 그 썬버스트 돼 있는 기타 어쿠스틱 별로 안 좋아하죠. 뭐야 완벽하게 까만 색깔 뭐 기타 뭐 하얀색 기타 보다는 나무색 그냥 나무색인데 나무색. 스프루스가 약간 좀 밝은 유의 스프루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어둡거나 이렇게 썬버스트 들어간 걸 별로 선호를 안 해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 이렇게 하나씩 내려간 건데 결국에는 점수 자체는 지난 시간과 비슷한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부시엘인데요. 부시엘 이번에는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입니다. 오. 이건 상당히 기대가 돼요. OM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698만원 가격이 많이 높아지네요. 네 다음 시간에 BG151 드디어 붙었습니다. 네. 251은 아시죠 여러분? 251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입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과연 여기에서 입고돼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일단 그 전 스펙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700만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